청룡이 귀에 뭐예요? 귀에 12조 뭐 배웠어요? 운동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말. 네.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I예요, U예요, He예요, She예요? He랑 She요. He랑 She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할까요?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맨날 하는 거 있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쓸것 같은데? 뭐 쓸 것 같아요? 뭐 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He like. He likes 쓸 것 같아요? He likes. 읽고 뜻. He likes. He likes. 의 뜻은? 는... He likes. 의 뜻은? 뭐지? 모르겠어요? 네. 오. 이것도 혹시 알아요? I like. 이건 무슨 뜻인데? 나는 좋아한다. 어, I like가 나는 좋아한다면 he likes는 무슨 뜻이겠어?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겠지. 아. S가 붙어서 좋고. 어? 네. 그는 좋아한다. I like. 어, 그래? He like. He like구나. 네. 에? He likes. He likes.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오케이. 자, 이거 누가 다 맞네. 누가, 그가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맞죠? 네. 이 그림 그릴 수 있죠? 네. 이 그림 그리는 거 누가 다라 하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요. 뭐 뭔데?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그러면 얘는 지금 he likes는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요. 하다시면 더즈. 내가 거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죠.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죠.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죠? He, she, is은 뭐였지? He, she, is이 뭐를 한다. 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녀가 먹는다. 내가 아니 그것이 먹는다. 네. 어? 그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시작. 네.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더즈. 더즈가 들어있어야 된다. 네. 됐습니까? 네. 자, 나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My father likes. 네, 누가? 나. 왜 my father like가 아니고 왜 my father likes일까요? 얘가 왜 like가 아니고 likes인지는 얘를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한번 길어봤자. 키. 그러니까 my father like가 아니고 my father likes 해야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마찬가지야. 나의 여자 형제가 좋아하면 my sister like야. my sister likes야. my sister likes. 누가 나의 여자 형제가 뭐한다? 좋아한다. 왜 like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면 어딜 쳐다보라고? 누가를 쳐다보라고. 앞만 길어봤자 해보라고. 뭔데? She. She니까. 근데 내가 여자 형제가 둘 이상 있는데 나의 여자 형제 둘이 좋아한다 하고 싶어. 그럼 my sisters like일까? my sisters likes일까? my sisters like. 왜 이번에는 likes 하면 왜 안 될까?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된다고. 안만 네. 길어봤자 뭐야? my sister she. 아 그래요? 왜? 혹시 they 아닌가요? 아 they. 뭐 나의 여자 형제들은 그들 아닌가요? 네. 그러면 they like야, they likes야. they like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니까 묻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숨어있던 더즈가 이렇게 가요. 앞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s를 달고 있던 더즈가 앞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s가 여기 붙어있으면 안 되겠죠. 네. soccer 축구죠? 네. 무슨 시야? 축구요? 응. 어떤 시? 어, 어떤 그랬더니 축구 이럽니까? 이름시 이름시. 어,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네. 어?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네. 그거? 네. 그.. 것? 네. 것? 네. 것? 이면 다 무슨 시? 이름시. 누구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 어떤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름시라고요? 네.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대답해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Yes, he does. Yes, he does.
여기 밑줄 긁은 거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does는 뭐 대신 왔다고 전번에도 얘기했죠? 네. 오케이. 지금 이게 yes, he do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어? Does he like soccer? 에 대해서 yes, he does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 yes, he does의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그래서 어디 틀렸게? 아, yes, he do야? Yes, he does야? Does요. 왜 yes, he do가 아닐까? 얘 왜 yes, he do 하면 안 되고 왜 yes, he does 해야 될까? He... she isn't. He, she isn't 뭐 어쩌는데? 어? Yes, he like가 어딨나? 어? Yes, he like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Likes. 그가 축구를, 그래, 그는 축구 좋아합니까?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러고 있죠. 예. He like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예. 어?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왜 없는데? 얘 뜻이 뭐고?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식으로? 하다시. 그러면 누가, 그가 좋아한다라는 표현, 누가다가 만들어졌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해야 돼? 하다시. 내가 어디서 하다시면 하다시 더즈 면 he like he likes야 he likes 오케이. 그래서 더즈는 뭐 대신 왔다? likes soccer 더즈라네. 네. 그러니까 like겠어 likes겠어 likes요. 오케이. 아우 배준호도 이거 가르치느라고 내가 한참 걸렸는데. 네? yes he like 하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치느라고 내가 한참 걸렸는데 그치? 네. 응? 이젠 잘 알지? 응? 이젠 잘 알지? 다음 질문.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계속해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네. 오케이. 여기다가 뭐 쓸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요? She like? 아, likes. 읽고 뜻. She likes.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다네?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얘 질문을 바꿔볼까요? 네. 뭐지? 너는 야구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Mm. 아, 너는 좋아하니 만들기가 힘든가요? 그럼 너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처음 본다 이런 거.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s야.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 누가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다시 더스?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 아하 이거 두구나. 두구나. 계속 얘기하고서 계속. 네.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너가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로 바꿔주면 되네. 네. 어, 너는 좋아. Like... 그래서 너 야구 좋아하니는 뭐야? Do you like? 네? Do you like baseball? 아, baseball. 너 믿네. Do you 너는 like... 야구 좋아하니는 뭐다? Do you like baseball? Do you like baseball인데 그녀가 야구 좋아하니는 뭐다? Does she like baseball?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했더니 대답이 Yes, she does. Yes, she does. 이제 뭐 할 것 같아? 아래에다가 lik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likes baseball. Like야, likes야. Likes요. 예,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Yes, she likes baseball. 근데 앞에 뭐라고 어차피 물어봤어? Does she like baseball? 아이고 쓰기도 귀찮다. 여기 이거 있지?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속에 does가 있으니까 yes she likes baseball 대신에 줄여서 yes she does. does고 yes she is 하면 안 된다. 예. 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 안 치지 요즘 저는.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했더니 이번엔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No, she doesn't. 자, 이번에는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다. No, she doesn't. 그렇지 않단 말은 아니요. 그녀는 원래대로 하면 아니요.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냐?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지 않습니다.를 줄여놓은 거잖아. 네.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죠. 그럼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지?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요?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를 만들기 힘들어? 응, 알았어. 그럼 그녀가 좋아한다부터 시작하자.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가 she likes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녀가 좋아한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Not 집어넣으면 되지. 네. 어, 그럼 she likes에 not 집어넣은 건 뭐가 돼요? She doesn't. Doesn't like. 그래. 네. 그래서 no she doesn't는 생략된 말까지 넣으면 no부터 시작해 보세요. No. No she doesn't like. 아, 끝났어? Like baseball. 아니 baseball이래. Badminton.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그녀가 좋아하니? 그녀가 좋아하니요?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You doesn't.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esn't. 아, 이 속에 does 들어있나봐. 아, 이렇게 보이나봐. 아니. 넌 좋아하지 않.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이 속에요? 어. 더. 뭐가 들어있길래 모순이 안 바뀌었을까? 두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겠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에다가 넌 좋아하지 않는다 하려면 이 속에 뭐 집어넣으면 돼? 나. 응, 나 집어넣어봐.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 그걸 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 응?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 뭐 아니면 비동사인지, 뭐 아니면 양념시인지 이거 왜 자꾸 물어볼까? 이거 하다시 두 맞지? 네.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겠어? Don't 응? like. 이거 뭐하고 뭐하고 합치진 말이야 이거? 두랑 not. 어? 그래서 하다시 두잖아. 그래서 don't like 되잖아. 네. 어?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She doesn't like. 어, 그녀가 좋아하니가 doesn't like야? 아니요. 그녀가 좋아하니? You like.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 응? She like? 맞아?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그녀가 좋아하니? 어? 더 she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난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지금까지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알겠어? 응?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오케이, 너는 행복하니? Do you happy? 아, 네. 이거 너는 행복하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래, 무슨 do you야, do you는. 이게 하다시야? 아니요.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왜? You don't happy 하지 왜?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줄여서 you aren't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번엔?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Are you happy? 아, 갑자기 물어봐요?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n't happy. You aren't happy. 이걸로 바꿔볼까? 네. 그녀는 행복하다. She are happy. 아, 그래요? 네. 혹시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She's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니?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 not happy. 줄여서 isn't. She isn't happy. She isn't happy. 선생님이 왜 자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묻는지 좀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 네. 넌 수영을 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수영을 할 수가 없다. You cannot swim. 네, 줄여서 You can't swim. You can't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씨.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지 시험은 다 맞은 것 같아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야, 너도 모르는 거 있어.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1대1 하고 있어. 다 맞았습니다. 다행히. 퍼펙트. 수고했어요.